이번 시간에는 OSX에서 기술 설치하고 그리고 기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픽컬한 도구인 소스 트리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브라우저를 열고요. 검색 엔진에서 git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gitscm.com이 나옵니다. 자, 여기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포맥이라고 보이시죠? 저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다운로드한 파일을 자, 다운로드가 안 되고 있네요. 다운로드가 시작이 됐죠? 이 다운로드한 파일을 클릭해서 git 2.0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 버전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설치 파일이 생겼는데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런 화면이 뜨면 continue, install. 자,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close. 그리고 다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터미널, 만약에 이런 화면이 안 보이면 스포트라이트에서 termina 하고 이렇게 생긴 시커먼 화면 보이시죠? 이걸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 자, 여기에서 git이라고 입력했을 때 저랑 비슷한 화면이 뜨면 성공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뜨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git을 설치했으니까 우리가 이 명령어로 git을 제어할 수 있는, git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는 끝났고요. 제가 우리 수업에서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수업의 어떤 특징은 명령어는 나중에 배우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다루기 쉬운 이 GUI 환경에서, 그래픽컬한 환경에서 git을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git이 어떻게 동작하는 것이고 버전 관리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때 그때 나중에 명령어로 git을 제어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때 사용할 이 GUI 환경은 소스트리라는 겁니다. 자, 소스트리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자, 이런 화면이 뜨죠. 그럼 이 소스트리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 소스트리는 이 git을 그래픽컬 환경에서 제어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저는 윈도우에서도 쓸수 있고 맥에서도 쓸수 있고 그리고 뭐꼭 git이 아니라 다른 버전 관리 시스템도 제어한 그 뭐야 핸들링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도구가 소스트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한 거고요. 또 제가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한 겁니다. 다른 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소스트리를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자, 소스트리 다운로드가 끝났으니까 이걸 클릭하면 이제 소스트리를 설치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화면이 뜨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착 갖다 놓으면 되죠.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끝났으면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끄고요. 그다음에 스포트라이트에서 소스트리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뭐 요거는 그냥 오토매티컬리를 하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뭐이 과정에서 소스트리 설치하는 과정에서 뭔가 선택하라는 옵션들이 혹시 나오면 기본값으로 하시면 되고요. 북마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나왔으면 여러분이 소스트리를 설치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자, 저의 수업은 윈도우에서 소스트리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윈도우 버전이나 OS X 버전이나 사실 사용 방법이나 생김새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따로따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셔서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